공정위가 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주식회사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자재, 장비, 잡철공사를 맡기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의 3%가 넘을 때만 설계 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 산업재해 관련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사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파워 윤수민이었습니다.